정용이가 뒤에 10이네요. 네. 뒤에 10, 뭐 어떤 거 배웠습니까? 뒤에 1인데요. 어? 뒤에 1 아니에요? 뒤에 1. 뒤에 1, 뭐 어떤 거 배웠습니까? 날씨가 어떤지 묻고 답하는 말? 그렇죠. 날씨 묻고 답하는 거 배웠죠. 왜, 뭐 맨날 뭐, 헤이, 날씨 묻는 표현은? How's How's the weather? the weather?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House는 뭐의 줄임말이고? 뭐의 줄임말일 것 같아요? 맨날 이런 말. How is? 그래. How is의 줄임말이죠. 네. How is the weather? 그럼 how의 뜻은? How요? 어떤 어떤이란 뜻도 있고 어떻게란 뜻도 있다십니다. 예. 어떻게 어찌 여기서는 둘 중에 무슨 뜻이겠어요? 어떻게? 날씨가 어떻게? 응? 어떤 오케이. 그다음에 the weather의 뜻은 그그 날씨. 날씨고 안만 길어봤자 그 날씨 다시 말해서 그것이 어떤지 묻고 있는 거네요. 그게 네. 어떻냐, 날씨가 어떻니? How is 오케이, 그것은 어떻니? How is How is it? 그것 자리에 이렇게 하면 그것은 어떻니인데요. 네. 여기에다가 그것 자리에 날씨가 있으니까 it을 지우고 이 자리에다가 더 Weather. weather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How is the weather? 됐습니까? 그랬더니 It's sunny. It's sunny. It's sunny. It는 뭐의 줄임말이겠어요? It is. It is sunny. 오케이. 그 다음에 sunny의 뜻은? 화창한. 그러면 무슨 시죠? 화창. 이름 씨는 아니고. 어떤 씨? 어떤 날씨? 화창한 날씨. 무슨 시예요, 이거? 어떤 씨? 어떤 시죠?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떤, 어떻게, 왜 중에서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무엇? 아닌 것 같은데.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언제? 언제, 언제? 언제? 그랬더니 9시에 어제, 어? 내일. 화창하니 언제? 그랬더니 화창하니라고 대답합니까? 아니요. 누구, 무엇, 어떤, 어떻게. 뭐지? 어떤 시라니? 그럼 하. 어떤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 아니야? 뭐? 당연한 거를 뭘? 나 헤이, 왜 이상한 걸로 머리 굴리고 있었지? 영어로 이건 뭐예요? 언제? 영어로 언제가 뭐예요? 언제가 뭐예요? What? When? When? 어디는 뭐예요? Where? Where? What? 후 누구와 후지 후 무엇은 뭐해 무엇 what 왓 이거 봐도 못 읽어요 what who when where 이거는 하우 How? 이거는 왜 왜요 Why? why 써니가 어떤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어떤이 영어로 How니까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돼요. How 여기 읽어보세요. it is It is는 묻는 말이에요.
느낌이에요? 묻지 않는 느낌이에요? 묻지 않는. 끼즈를 묻는 느낌으로 바꿔주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Is it? How is it? Okay. How is it?의 뜻은 아까도 얘기했죠. 무슨 뜻이에요? 그것은 어떻니? 이 자리에다가 날씨가 궁금하면 날씨는 어떻니? 그러니까 it 지우고 그것이 사라지고 날씨로 바뀌었으니까 똑같이 it 지우고 이 자리에 뭐 쓰면 돼요? The weather. 그래서 날씨 묻는 표현이 뭐예요? How's the weather? How is the weather? 그랬더니 It is sunny. It is sunny. 계속해서 How's the weather? 뭐라고요? How's the weather? How's the weather? How's the weather? 바로 발음 안 할래요. It's snowy. It's 뭐? Snowy. It's snowing. It's snowing. 오케이, okay. snowing. 뭔가에 이렇게 ing 붙인 건 ing를 뗄 수도 있죠? 네. 그러면 snow가 되겠죠? 네. snow의 뜻은 단어할 때 봤죠? 뭐하고 뭐? 눈? 아무 눈 맞네? 눈 내리다, 눈. 눈, 또는 눈 내리다, 라는 뜻이고. 네. 눈 내리다란 뜻일 때 무슨 씨예요? 하다씨. 눈이란 뜻일 땐? 눈이란 뜻일 때는 이름씨.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이름씨겠죠? 네. 이 세상의 모든 하다씨에는 뭘 붙일 수 있다? ing. ing를 붙일 수 있는데 하다씨에 ing를 붙인 이유는 원래 눈 내리다 라는 뜻을 갖고 있던 하다시에 ing를 붙이면 뜻이 바뀌고 시도 바뀐다. 네. snowing은 몇 가지 뜻이 될 수 있다? 눈 내리다. 눈 내리는이구나. 눈 내리는 중인이라는 무슨 시로 바뀐다? 눈 내리는 중인. 눈 내리는 중인이면 이건 무슨 시일까요? 어떤 시? 뭐라고요? 어떤 시? 어떤 시죠. 잘 맞췄네요. 그 다음에 또 무슨 뜻으로 쓰일 수 있느냐? 눈 내리는 것. 오케이. 하다시에 ing 붙이면 뭐뭐하는, 뭐뭐하는 것이란 이 두 가지 뜻으로 바뀌고요. 네. 눈 내리는 것이면 시도 바뀐다 했죠. 네. 눈 내리는 것이면 무슨 시로 하다시에서 무슨 시로 바뀐 거예요? 눈 내리는 이름씨? 그렇죠. 이름씨로 바뀌었죠. 왜냐하면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점이니까. 너는 무엇을 좋아하니? 무엇을 좋아하니? 눈 내리는 것. 눈 내리는 것을 좋아합니다. 둘 중에 무슨 뜻으로 쓰일지는 문장 속에 들어가서 결정이 되는데요. 네. 지금은 여기에 있는 스노잉은 두 가지 뜻 중에 무슨 뜻일까요? 눈 내리는 일까요? 눈 내리는 것일까요? 눈 내리는? 뭐라고요? 눈 내리는? 그렇죠. 그러면 얘가 무슨 시로 쓰였고? 어떤 시? 어떤 시 앞에 뭐 있어요? It is. Is. 어떤 시 앞에 뭐 있어요? Is. 하다시. 아예 비동사. 오케이. 어떤 시 앞에 비동사 있으면 합쳐서 뭐가 된다 했어요? 어떻다. 그래서 It snowy의 뜻이 눈 내리는 중이다. 눈 내리는 중인. 눈 내리는 중인 snowing. 눈 내리는 중이다. It's snowing. Is snowing. It's snowing. It. 자, 지금 오늘 중요한 거 가르쳤습니다. 하다시에 ing 붙이면 뭐뭐하는, 뭐뭐하는 것 두 가지 뜻이 될 수 있고 뭐뭐하는이면 어떤 시니까 앞에 be 동사 붙이면 뭐뭐하는 중이다. 완전히 표현이 될 수 있다는 거. 시 자체로 다 바뀌. 오케이.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 I like. Snowing. I like snowing. 이건 무슨 뜻일까? 나는 눈을 좋아한다. 나는 눈을 좋아한다? 하고 싶어? 아니요. I like snow구나. 아야. Snowing. 나는 눈 내리는 것을 좋아한다? 이번에 똑같이 생긴 snowing인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죠?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얘는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떤 어떻게 왜 중에서 무엇 여기 써있네요. 무엇 그래서 너는 무엇을 좋아하니? 라고 묻고 싶으면 What do you like? 라고 물으면 되겠네요. 네.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o you like? 했더니 I like snowing. 그래서 snowing은 눈 내리는 것이란 뜻이기 때문에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인 이 뜻으로 쓰이면 무슨 시라고요? 이름 시요. 오케이. 눈 내리는 중인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눈 내리는 중인이요? 눈 내리는 중인. 이쪽 snowing은 눈 내리는 중인이란 뜻으로 쓰였어요. 어떤? 아까도 했잖아. 똑같은 거 어떻게 어떤 어떻게 어떤 어떻게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이번에 아까는 what에 대한 대답이었는데 이번에는 똑같이 생긴 스노잉인데 뭐라고 물어보면 된다? How is it? 그거 어떻니? 그거 어떻니? How is it? 그거 어떻니? How is it? 날씨 어떻니? How is the snowy? 그래. 날씨 어떻니? How is the weather? 에? 이상한 소리 하고 있으니까. 와. 오케이. 와, 나 뭐라고 한 거지? How is the weather? How is the weather? How's the weather? 그랬더니 들릴 땐 저렇게 들렸는데. It's hot. It's hot. 오늘 같은 날씨죠. It's hot. It's는 뭐의 줄임말이고 It is It is의 줄임말이고 Hot의 뜻은 뜨거운 이런 뜻이니까 무슨 시예요? 이건 뜨거운 어떤 시? 어떤 날씨? 뜨거운 날씨 더운 날씨, 뜨거운 날씨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떤 어떻게 네,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돼? How is it? 그것은 어떻니? How is it? 날씨는 어떻니? How is the weather? 너는 어떻니? 너 어떻게 지내니? How is the you? 너는 어떻게 지내니? How are you? 무슨 동사? 비동사. You랑 같이 쓰는 비동사가 is예요? 아니요. How is the you야? 어? 그 너야, 와. 그 너. 어? 더는 뭐 아무데나 쓰는 거야? 그 너는 어떤 입니까? 너는 어떤 입니까? 너는 어떤니? How are you? How are you? 그랬더니 나는 행복해. I'm happy. happy의 뜻은 행복한. 행복한 무슨 시? 어떤 시? 그래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떤 어떻게? how에 대한 대답이라. 그래서 너의 상태를 묻는 건 how are you? 네가 어떤지 묻는 거고요. 네가 어떤지 묻는 거고 날씨가 어떤지 궁금하면 how is the weather? 네, 왜 are가 is로 왜 바뀌죠? 아까는 how are you였는데 왜 how are the weather가 아니고 왜 how is the weather 해야 되죠? 왜? the weather의 뜻은 그 날씨 얼만 길어봤자 남자야? 아니요 여자야? 아니요 여럿이야? 아니요 그러니까 얼만 길어봤자 뭐예요? is요 그러니까 is랑 같이 쓰는 비동사는 뭐예요? it is 그래서 날씨가 어떤지 물어볼 때 쓰이는 비동사는 is고요. 네가 어떻게 지내는지 쓸 때는 you랑 같이 쓰는 비동사는 am, is, are 중에 뭐야? are 그래서 네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할 때 뭐야? how are you? 그러니까 네. how are you? how is the weather? how is the weather? how's the weather? it's cold. It is의 줄임말이고 cold의 뜻은 추운
물론 감기란 뜻도 있고. 감기도 있었어요? 추운, 차가운이란 뜻일 때 무슨 시? 추운, 차가운. 어떤 시? 어떤 물? 차가운 물. 어떤 시? 감기란 뜻일 때는? 감기. 이름 시? 읽어볼까요? I have a cold. 무슨 뜻일까요? I have a cold. 난 뭐지? 난 감기 걸렸다. 아. 내가 가지고 있다. 무엇을? 하나의 감기를. 우리말스럽게 하면 난 감기 걸렸다겠죠. 내가 감기를 가지고 있으면 감기 걸렸다고 하면 되겠죠. 네. 나 감기 걸렸어요. I have a cold. 저는 춥습니다. I'm cold. 네, 얘는 무슨 뜻이고? 감기. 얘는? 차가움. 무슨 시? 어떤 시? 앞에? 비동사. 합쳐서? 어떻다. 여기선 차갑다. 난 춥다. 오케이. 똑같이 색이 콜드인데 어떨 때는 차가움이고 어떨 때는 감기네요. 이거 어떨 때 붙이죠? 이름 씨가 한 개 있을 때 쓰는 거예요. 네. 책 한 권. 어, 북. 있습니까? 얘는 어떨 때 써요? 더 북은 무슨 뜻이에요? 그 책. 아까 말했던 그 책. 아까 얘기했었던 그 책. 이건 그냥 처음 얘기하는 한 권의 책. 이건 아까 말했던 똑같은 책 다시 한번 얘기할 때. 에이. 오케이. 그 다음에 빠진 게 좀 있죠? 네. 레인이란 뭐. 오케이. 비가 내리면. How is the rainy? 아, 그래? How is 어? the rainy야? 어. 비가 내립니다. 아, it's raining. It's raining. 구름이 꼈어요. 흐려요. It's cloudy. 뭐가 더 있었던 것 같아. 화창해요. It's sunny. 오케이. 웨더 쓸 줄 압니까? 너 그리고 쓰기 연습했는 거 나한테 보내달라고 했는데 왜 안 보내줍니까? 아. 어? 쓰기 연습했어요? 어? 아니, 그 대답하는데 뭐 또 오래 걸립니까? 했으면 했다, 안 했으면 안 했다 하면 되지. 뭐 머리카락만 만지고 있고. 아, 맞다. 하고. 했어, 안 했어? 아닌데. 뭐? 아닌데. 어? 무슨 배짱으로 안 하는 맨날. 어? 쓰기 연습부터 해. 네. 20번씩 써. 너 자꾸 극단적으로 하면.